어제보다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해남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무려 9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광주도 6도 가량 높은 8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곡성과 광주 18도, 해남이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까지 구름이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공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9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나주가 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순천과 광양 18도, 구례가 19도가 예상되고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영암 17도, 장흥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잊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막다가 모레에는 아침에 남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 전해드렸습니다.